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every로 시작하는 단어나 우리가 each로 시작하는 단어는 단수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citizen, 시민. 자, 모든 시민인데 in democracy, 민주주의. 속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자 단수 쳤죠. every 단수 가졌는데 right가 명사예요. 그래서 당연히 권리. 자 권리인데 자 to join 할 수 있는 형용사법이죠. 참여할 수 있는 클럽이나 클럽들 그리고 associations의 협회들. 자 협회들의 자 to articulate라는 단어 꼭 외우셔야 되는데 똑똑히 말하다. 라는 뜻이 articulate. 똑똑하게 말하기 위해서 자 personal 형용사죠. 개인적인 이익들을 뭐 흥미들을 다 돼요. 자 besides professional association은 여기서 besides는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전문적인 협회들을 제외하고도 제가 대열할 유도부사 복수 자 politically activity groups S 있죠. 자 그러면 political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그룹들도 있다. 자 in 어디에 various field에 다양한 분야들에 The field of economics, 경제, 그 다음 business association, 그러면은 사업협회, 자, 옆에는 사업협회들이 있고, 자, trade에서 무역이라는 뜻보다는 직업, 단체, 노동조합 같은 거요. 자, 그 다음 in social welfare, 사회복지, 그 다음 자선단체, 그 다음 사회 정치 분야들 그 다음 환경적인 단체들 아유 길다 환경적 단체들까지 자 as a rule of thumb 자, as a rule of general 눌렀었네요 그러면은 as는 당연히 일반 규칙으로서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모든 이러한 정치적인 단체들은 자 시도하는데 동사 복수 동사죠 복수 동사 to make 목적어 만드는 것을 그들의 그들의 목표를 퍼블릭하게 자, 퍼블릭하면은 대중에 알려지게 자 알려지게 좋아하게 알려주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자 so as to나 혹은 우리 in order to 오 글씨 날아간다 뒤에 동사 원형 쓰면은 이해 바랍니다 자, 동사 원형 하기 위해서의 뜻이에요 그럼 bring 가져오기 위해서 pressure 압박 압박을 가져 압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pressure on here 에서는 on이 무슨 뜻이냐 about의 뜻에서 그러면 정치적인 결정을 만드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냥 정치가들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자 더 비교급이죠 더 사회적으로 significant 중요한 자, 중요할수록 an organization is 그래서 주어동사 썼죠 자, 더 directly 부사 직접적인 contact 접촉 이 is sought, seek sought, sought의 수동이에요 그러면은 추구되어진다 수구 아니고 추구되어진다 자 with 누구와 함께 decision bodies 자 decision body 하면은 의역해야 되는데 정책 결정하는 단체들 이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자 body가 사람들 말이에요 몸 아니고 자 lobbyist 샤바샤바죠 샤바샤바 하는 쓰레기들 로비스트들 자, 로비스트들. 유명한 린다 킴이라는 아줌마도 있죠. 무기를 우리나라 말아먹은 아줌마. 자, 그 다음, 리프레젠터티브는 대변인들. 자, 대변인들 of interest group, 흥미 그룹에. 그리고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자, 시도하는데, to influence가 또 목적어예요. 영향력을 주는 것을. 자, 그 다음, to influence, 잠깐만요. 뒤에 좀 이상했었네요. 자, 여기서 좀 이상했었는데 좀 복잡하게 썼어요. 자, 보니까 여기서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단체일수록 더 직접적인 접촉이 추구되어지는데 뭐를 추구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세계적인 시도를 추구해. To influence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럼 영향력을 주기 위하여 자, 정치가들에게 자, when 자, decisions Top their issue of touch 할 때 자 언제냐면은 decisions 결정들이 터치 한다는 말에서는 영향을 줄 때 그들의 이익인데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조금 난해하게 썼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컨택이 추구하는데 뭘 추구해? 자, 월드와이드 어템프를 추구할 때, 자, 소트 첫 번째 위드는 1번과 함께, 자, 그 다음 2번과 함께, 혹은 3번과 함께, 뭐 할 때? 월드와이드 시도를 할 때, 이렇게 가져야 되죠. 아이고, 희한하게 썼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어법 문제라든가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 알파고님과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단체 구성.